S클래스. E클래스. 이게요? S클래스 같은데? E클래스 신형 이번에 나온 거. 아. 언뜻 보면 S클래스. 아무 생각 없이 봤더니 뒤에도 S클래스요. 이거 도어 캐치 S클래스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바뀌나 봐. 야, E클래스가 이렇게 고급스러워졌단 말이야? 앞에 한번 가볼까요? 와, 앞에가 엄청 스포티해졌네. 그쵸. 야, 기가 막히다. 삼각형. 어? 이건 뭐예요? 삼각결이 엄청 많아졌어. 설마 여기에도 PPF 해야 됩니까? 크레용으로 컬러 PPF를 해야 되는데 돼 있네? 어떡할 거야 이제? 아, 이거를 감아가지고 다른 색으로 못 봤구나? 일단 좀 다시 타고. 아. 그러면은 필름이랑 색감이 어떤지 한번 비교를 좀 해볼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크레용. 크레용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레이 계열들의 색? 맞아요. 오. 이것도 그레이 계열인데 약간 진한 거. 완전 진한 그레이. 네. 초크 그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르도 그레이. 나르도 그레이, 애쉬 그레이. 얘는 그레이보다는 크레용이랑 같은 계열이라고 좀 봐야겠네. 좀 진한 크레용? 그쵸. 이런 색깔들이 질리지 않고 고급스러운 맛은 나요. 이런 것들은 화이트 같은 느낌도 나서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근데 이 E클래스가 신형인데 뭐가 바뀐 걸까요? 일단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면 전기차? 마일드 하이브리드니까 뭐 전기차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하이브리드면은 이거 열면은 주황색으로 선이 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왜 없어요? 저도 하이브리드인데 왜 아무것도 없지 그랬다니까 검사할 때. 그럼 뭘로 전기로 간다는 얘기지? 배터리는 바닥에 깔려있고 주행 보조하는 역할로만 할 거예요. 주행 중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아, 자기가 스스로 자가 충전? 네, 플러그드인은 아니고. 어? 번호판이 흰색이네요. 요즘에 법인 번호판 해서 기준이 되는 게 8천만 원이니까 딱 E클래스가 거기에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1억이던데? 지금 뭐라고 하였느냐? E클래스를 1억 주고 구상합니까? 어이가 없네. 스포티해졌는데 기존에 비해서 이게 좋은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거? 범퍼가 한 판이 아니라 반판이야. 얘를 띄면은 잘려있잖아요. 그죠. 나눠서 시공할 수 있죠. 필름도 아낄 수 있고. 야, 꿀인데요? 근데 구형 E클래스 같은 거 PPF 하면은 눈곱 있는데도 곡이 심해가지고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네, 좀 따든가 두 장으로 가든가. 그쵸, 두 장으로 가든가. 그거에 비하면은 얘는 뭐 훌륭하네요. 그쵸. 작업자 위주로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원래 벤츠가 조금 PPF 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낮은? 그쵸, 다른 차에 비해서는. 네, 조금. 이건 범퍼도 좀 쉬워졌기 때문에 작업자 입장에서 좋죠. 아, 외부는 요 정도로 바뀌었는데 실내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실내도 S클래스가 지은 것 같던데? 그래요? 손잡이는 진짜 S클래스고. 와, 짜잔. 디스플레이 보소. 이게 E클래스가 맞습니까 진정? 야, 이거 보고 누가 E클래스라 그래. 그러니까. 와,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수석에 탄 사람이 이거를 다 조종할 수 있는 건가요? 별도로도 조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얘는 내비게이션이랑 엔터테인먼트 그 정도 하는 거고, 차 주행 계기판은 가운데 있는 거? 네, 이거죠. 실내 카메라도 있어요. 이 카메라는 왜 필요한 거죠? 아마 자율주행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 운전자가 정확하게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지. 아, 그런 것도 졸지 말라고? 네. 테슬라도 있습니까? 있죠, 여기 달려있어요. 아, 테슬라는 정책도 바뀌어가지고. 예. 오토파일럿 하다가 경고 다섯 번 먹으면 일주일 동안 못 써요. 어이가 없네. 그럼 차를 타지 말라는 얘기인가?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미치겠다. 도어트림 닫아보십시오. 의자 스위치 있는 데는 기존 구형과는 좀 비슷한데 손잡이 있는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도 좀 공간이 좀 넓어졌어요. 근데 손잡이 있는 데는 수납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뚫려있어요. 여기에다 물건이 조금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좀 단촐해지면서 수납 공간이 좀 괜찮아졌죠? 아, 여기는 너무 넣을 게 없다. 크진 않은데 그래도 뭐 적당히. 어? 얘는 무선 충전 되는 게 없습니까? 요거. 아, 깊해? 예. 어, 넣다 빼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네. 안 들어갈 수도 있겠고. 들어가는데 넣다 뺐다가 많이 긁히겠네요. 조금 안쓰리네요. 조금. 근데 얘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S클래스 같은데 뒤로 넘어가면은 뒤가 너무 좀 좁아요. 앉아보십시오. 그렇게 좁진 않아요. S클래스에 비하면은. 아니, S클래스랑 벌써 등이 뒤가 섰는데 뭐 편안하지가 않잖아. 근데 이 차가 1억이지 않습니까? 1억이죠. 그럼 1억이면은 사장님이 이 차 사겠어요? 아니면 다른 차 사겠어요? 저는 1억이면은 일단 Y를 살 것 같은데. 아, 그쵸? 모델 Y? 활용도 면에서 엄청 좋긴 한데. 근데 걔는 풀타임 전기차 아닙니까? 그죠. 근데 풀타임 전기차는 충전 급하면 못 하지 않습니까? 얘는 지가 달리면 충전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연비 면에서도 우월하고, 그러니까 세컨카로 많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세컨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도 세컨카 있지 않습니까? 슈퍼카리발. 돈이 좋아. 앰비언트가 발 있는데도 나오네요? 근데 저게 굳이 필요 있습니까? 뭐 물건 떨어졌을 때 뭐 찾기는. 아, 이제 E클래스 신차 패키지를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자!
이 광활한 순정 디스플레이. 그거 그냥 붙여놓으면 안 됩니까? 안 보이잖아요. 터치는 안 돼요. 잘 보이던데? 본인이나 2년 동안 비닐 안 떼고 있지. 저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액정은. 그러니까. 굳이 따로 필름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그거 순정 써도. 굳이 왜 그러고 다녀요? 예? 아니, 나쁘지 않아서요. 아, 그래요? 네. 신기하네. 네, 뭐, 시트에 있던 비닐은 다 뜯었습니다, 이제. 아, 이제 떴어요? 네. 드디어? 엄청 어마어마하다 진짜. S크린가 E크린가 역대 이렇게 큰 스크린이 있었나? EQS.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눠져 있네 스크린이. 어, 스크린이 두 개예요. 여기랑 여기랑 모니터는 이제 나눠져 있. 그럼 이게 화면이 들어왔을 때 여기는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조금 아쉽네. 연결한다고 해서 장점이 있을까요? 그래도 넓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도 멋있다. 근데 글라스라서 그런지 반사가 엄청 심하네. 네, 그래서 이것도 찾아보니 의뢰를 하신 건데 무광 PPF. 아, 지문도 안 생기고 좀 광나는 것도 잡아주고. 그러면은 붙여보고 응. 괜찮으면 제 차에도. 아, 이 새끼 어떤 비닐이라 떼요. 붙이니까 벌써 반사는 확 줄어버리네요. 그죠. 근데 무광을 붙였을 때 다르게 보이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거의 이질감 없어요. 노트북에다가 그냥 액정 필름 붙이다 해요. 예, 그 느낌이에요 딱. 아, 거의 큰 차이 없다 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크다. 아, 잘 자는 것도 힘든데. 랩핑 스퀴즈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무건 수행 중입니까? 집중.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먼지 한두 개 정도는 용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붙으면 거슬릴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빡빡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잡지도 있고 그래야지. 그러면 나도 죽겠어. 차주분한테 얘기해. 어차피 모든 제품들은 쓰면 다 중고야. 출고한 다음부터는 중고라고 보면 되죠. 그렇긴 한데. 어? 맥북도 보십시오. 500만원짜리 새거 미개봉한 거 파는데 400에 팔더라고요. 아... 갈등 때리고 있습니다. 처음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좀 누워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는 무광 필름을 붙여서 아무래도 반사되는 게 적은데 네. 만약에 안 붙이거나 유광 PPF로 붙였을 때 빛이 들어오면 반사 엄청 심할 것 같은데? 햇빛 반사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지저분해 생각보다. 내비게이션 누르면 핸드크림 같은 거 바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딱딱하면 또 기스가 나기도 하고. 장갑 끼고 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구나 터치 인식이. 그렇지 터치 방식이니까. 스마트폰 터치 장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 안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필름이 근데 되게 진해 보이는데요? 네, 5%예요. 와, 5%를 뒤에다 바르면은 밤에 보입니까? 필름성 좋은 필름은 빛이 있으면 큰 문제 없는데 빛이 없는 데서 진짜 안 보이긴 해요. 주차할 때 엄청 힘들던데? 이게 요즘 어려운 데도 다 있고 하니까. 신형 E클래스가 구형이랑 바뀐 점이 있나요, 썬팅이?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모양이 조금 달라져서 편합니다. 똑같은 일을 쓰지 않는다. 아, 가다를 새로 또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근데 이 클래스가 열선에 썬팅하면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에 물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큰가요? 근데 성형이 되게 쉽게 잘 되네요? 다이로도 할 수 있겠는데요? 뭐라고? 에? 다이. 썬팅을 안에다 붙이지 않습니까? 네. 밖에다 붙이면 안 돼요? 밖에다 붙이는 것도 나왔잖아요. 뭐요? 열차단 PPF. 아, 근데 그거는 루프에다 하는 거지. 이런 데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열차단 PPF는 루프에다 하니까 좀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사장님 차에 단 거? 네. 근데 왜 좋은 거를 자꾸 혼자만 합니까? 제 차에도 좀 해달라고요. 솔직히 차는 내가 더 많이 타고 다니는데 표를 좀 해줘야 제가 타고 다니면서 홍보를 해드릴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만. 잠깐만, 여기가 유리랑 되게 타이트해 보이는데? 그래서 커버링을 저 안쪽까지 넣게 되면 필름이 씹힐 수가 있어가지고 살짝 커버링을 빼고서 밀어넣어야 돼요. 아, 그리고 뒤에? 아이고, 여기 왜 이게 다 털어놨어? 보시면은 저쪽으로 배선들이 많죠. 네. 여기 선반에서 물이 흘러내려 들어와요. 배선이 타고 들어와 버리면은 물이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경험 있으니까. 다행히 난 아직까지 없어요. 아, 남들이 먼저 시행착오 듣고 알려줬구나. 그쵸, 다 정보를 얻는 거지. 공유가 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국산차도 그래요. 썬팅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썬팅도 AI가 대신해주면 안 되나? 닥쳐이 병신 새끼야. 어, 근데 기존보다 유리가 곡이 상당히 누워있는 것 같은데요? 작업하기 더 어렵지 않습니까? 누워있으면? 작업도 힘들고 마무리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성질도 나고. 벤츠가 열선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예, 얇아요. 재시공을 하면은 순살갈 수 있기 때문에 실패 없이 한 방에 해야겠네요. 그렇죠.
아, 유연성 없으면 썬팅도 못하겠네. 유연성, 근력 다 필요합니다. 보기만 하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야. 해보면 알죠. 금방 알죠. 쉬워 보이는 게 더 좋은 거야 우리한테는. 왜요? 잘하는 거 아닌가? 쉬워 보이니까 그거 그냥 붙이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 분들 대부분 다 쉬워거든요. 다이하다가 그냥 다이할 판에 다시 찾아오는 거지. 랩핑은 그래도 손질도 있으시면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썬팅은 그래도 쉽지가 않죠. 근데 랩핑은 일이 되게 고되잖아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근데 썬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레벨만 올라가면은 육체적으로 크게 힘들진 않지. 그쵸. 거의 이제 기술의 영역이니까 조금 그렇긴 하죠. 랩핑은 육체적으로도 고된 면이 좀 있죠. 거의 뭐 매일 좀비 수준으로 퇴근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